함수 대응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 원소를 짝짓는 것을 x에서 y로 대응. 자, 이런 거잘 끊었어요. 대응이란다. 이때 x의 원소 x에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 이렇게. 기호,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도 처음 보죠,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X에 Y가 대응한다. 두 지파 XY에 대하여 X의 과분수에 Y의 원수,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입니다. 자, 색칠 잘 해놨죠, 이거. 이 대응을 X에서 Y로 함수를 하고, 기호로,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건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자, 그냥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거나 x의 한 원소에 집합 y 원소가 두개 이상 대응하면 그 대응은 함수가 아니다. 됐죠? 이 구문도 매우 중요했죠, 그죠? 요렇게 그죠? 자, 정의역, 공역, 치역 나오죠, 그죠? 정의역, 집합 x, 집합 y 함수가 자체 전체 집합.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x 원소 됩니다. 함수 f(x)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지 않을 때에는 정의역은 자, 뭐라 했냐면 주지 않을 때는 정의역은 f(x)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 x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 자, 공부를 다 했죠.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이렇게 나타내죠.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뭐 어떤 거죠? 이렇게 주어지면 되죠. 마이너스 1, 0, 1로 주어졌을 때 정의역이 y는 x하고 y는 x 세제곱하고 이게 같은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여기를 gx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0 넣으면 0이고 1하면 1.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f는 g.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 자, 정의역 x 이렇게 되고 함수값의 순수사. 자, 요걸 전부 다 점으로 다 표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시각한 거라 그랬죠. 보통 요거를 g는 이렇게 나타내고 조건 제시법으로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 했죠, 제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시각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 겁니다. 원래는 이게 그래프란 뜻이겠죠? 그죠? 그래프. 자,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 함수 FG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저리 나타내고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과분수에 대하여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오직 한 점이 대응되는 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래프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 하나만 대응되구나를 느끼시면 됩니다. 팁. y, fx의 정의역과 공역원소 모두 실수일 때 함수의 그래프는 순수사 x, fx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명에 나타내 그릴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나타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라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그래프는 요거죠. 됐죠? 자,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자, 이게 중요하겠죠? 요거. 다 정의역이 다르면 값도 치역도 다르다. 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똑같은 말. 대우로 쓰면은 여기에 참여를 보면 된다 이거죠. 1대1 대응 1대1 함수해야 된다 1번.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항등함수 대표적인 fx를 x, x를 넣으면 x 나옵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죠. 상수함수는 fx는 c. 자, 나오죠. 1대1 함수 이 모양 잘 나와 있죠. 1대1 대응 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쪽 없어도 됩니다, 그죠? 하나씩만 대응만 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용해야 돼요. 얘는 다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 치역이 공역 같아야 되잖아. 항등함수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상수는 이렇게 되죠. 그래프로는 보통 이런 거죠. y는 3 이런 식으로 하죠.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치역의 각 원소 b에 대해 y축의
수직인 직선 y는 b와 우지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상상하면 되죠. 하나씩 대응되는 거.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보어도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다.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4-1의 421번.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판별하고 함수인 것은 정의의 공역치유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421번. 자, 요거는, 이거. 자, 함수가 아닙니다. 422번. 이거 함수 맞습니다. 함수 맞고, 정의역은 1, 3, 5, 7 되고, 그 다음에 공역 1, 2, 그 다음에 지역 1, 2 되죠. 자, 이거 함수 맞습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공역 1, 3, 5, 7, 그 다음에 지역 1, 5, 7 짜리 됩니다. 요거 빈 공, 빗자 이 가리키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함수 아닙니다. 425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EX-5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 전체가 되죠. 정의역과 치역 둘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426번. 자, 이 그래프는 0일 때 4. 요리되는 비율이죠. 그죠?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정의역 먼저 말할게요. 집합이 되고, 자, 지역은 y는 마이너스 4 이하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는 소리입니다. 427번. 자, x가 0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1을 그려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0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0. 자, 쭉 그릴 건데, 자, 이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0일 때 1, 1일 때 0. 자, 이렇게 그려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지역은 y바 y 같은 경우에는 1, 2, 3이죠, 그죠? 1, 2, 4.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428번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정의역은 x바 x0인 실수. 자, y 같은 경우는 y바 y도 0인 실수. 이 됩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6, 9말입니다. 두 함수 서로 같은지 알아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x 1 되면 1, 1.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 f는 g가 됩니다. 430번. 마이너스 1로 1 되고, 1 되고. 그 다음에 1로면 1 되고, 1 되고. 이것도 서로 같은 함수죠. 431번. 마이너스 1로면 1 되고,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되고, 1,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거 아니죠, 그죠? f, g. 다릅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x-1의 그래프를 좌표평에 나타내시오. y 그다음에 1일 때 0이죠. 1일 때 0. 그다음에 2일 때 1이죠. 2일 때 1. 그다음에 3일 때 2. 이렇게 전부로 나타내죠. 실수를 하면은 이제 주 이어야지.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고 1일 때0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어줘야 됩니다. y고 x고 0. 증의역과 공역이 모두 마이너스 1, 0, 1, 2 증의역 보기의 함수 그래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임대로 보시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자, 일단 뭐 상수 함수는 딱 눈에 보이죠? 요거 기억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항등 함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0일 때 0, 1일 때 1, 요거 리얼 나오죠?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에서는 이거는 싹 빠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일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1,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일단 1대 함수는 이해는 됩니다. 그죠? 하나씩 대응됐다. 그죠?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2, 1일 때 1, 이것도 디귿도 되네. 그죠? 이은 디귿. 잠시만요. 0일 때 마이너스, 요, 안 된다고, 그죠? 요, 안 됩니다. 그죠? 디귿 안 됩니다. 니은 되고, 다시, 디귿 안 됩니다. 그럼 요것도 1대1 대응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일단 돼야 되니까. 리얼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은, 자, 니은, 리얼 전부 다 하나에 하나씩 다 대응되죠. 니은, 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 기억. 괜찮죠, 문제. 이 문제가, 아주 이론적으로 좀 다가갈 때 좋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나오죠. 보기의 함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임대로 고르시오. 자, 1대1 함수를 한번 찍어봅시다. 1대1 함수,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 됐잖아요. 그죠? 1대1 함수 맞죠? 기억. y는 2는 지금 1이 될까요? 그죠? 2. 그죠? 이건 아니고, y는 x. 기억, d가. 됐죠? 1대1 대응. 기역, 디귿 다 됩니다. 이렇게. 기역, 디귿 다 되고. 항등 함수. 항등 함수 1 넣었을 때 1. 뭐 이렇게 되니까 디귿이 되죠. 그 다음에 상수 함수. 니은이 됩니다. 합성 함수. 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z로의 함수가 주어질 때. 집합 x의 가공수 x의 집합 z의 원소. z가 될 때는 g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fx가 정의에 대해서 대입한 거죠. gfx가 되죠. 자, 이거랑 되는 거죠. 합성 함수라고 g를 먼저 적습니다. g에 이렇게 요거는 또 이렇게 되고 자, g 도트 f 된 다음에 xz로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 gfx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f-1이 안으로 들어가고 g가 되거든요. f-1 먼저 하는 거예요. f-1이 이거 2로 가잖아요. 그래서 g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가 되고, 이거는 gf0이 되는 거예요. f0은 이거죠. 1 되죠. 이게 1. g1 되죠. g1은 3이 됩니다. 두 함수 fg에 대해 fg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f의 지역이 그죠?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합성함수 g도트에 불을 정할 수 있다. 뭐 g의 정의역이 여기 해당되잖아. 정의역이 해당되죠. 요 f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요게 지역 가리키는 거 이거는 이게 지역이 되는 거지. 이 지역이 g의 정의역에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 뜻입니다. 합성함수 성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뭐 색깔로 딱 해놨죠. 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일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i는 x에서 항등함수이다 했다는 거죠. 요거 관계. 결합법칙 성립함으로 가로를 생략하여 이렇게 그냥 나타낸다 해놨죠. 자, 이거 봅시다. 이제 g.fx, fx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자, 4x 제곱 플러스 1 나오고, 근데 f.gx를 하게 되면은 x 제곱 플러스 1로 자, 다르죠, 봐요.
경우씩 다릅니다. 이 함수 1대1 대응일 때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1대1 대응일 때. 자, 이거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됐죠? 자, 이렇게 X는 F, 역함수 Y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요거죠. 요거. 다, 앞에서 다 했겠죠? 자, 이 나와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은 함수 y는 fx 1대1 대응 것이다. 역함수 구하기. y,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x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바꾼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걸 실전에서 하면 됩니다. 자, 또 이것도 주목해주세요. f의 지역이, 자, 역함수로 가면 f, 역함수의 정의가 되고, f의 정의가 역함수의 지역이 됩니다. 이런 관계 잘 아셔야 되고, 물론 개념풀이수 이용해서 다 배우고 온 겁니다. 1대1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되고, 자, 1 됐을 때 x.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합성을 하게 되면 x를 대면 x가 톡 튀어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미분할 때도 중요하고,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됐죠? 마치 집합의 드 모르간 법칙과 비슷하죠. 정의 x인 항등함수이고, 그죠? 이거는 x를 넘어, 그죠? 계속 x값 그대로 튀어나오잖아.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자, 이거는 정의역이, 이게 정의역이 요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요게 이 1이 되잖아. 지금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조금 다른 느낌이죠. 요 역함수에 있는 거, 그죠? 이용하는 거.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442번. 자, 이거는 G. F6이 되죠. 자, F6. F6은 A로 가지고 저렇게 해서 GA가 됩니다. A는 여기죠. 6이 되죠. 443번. G. F8. F8은 D. GD가 되고, D는 6이 되죠. F, GB, GB, B는 8, F8은 D, 는 445번, F, C, GC는 F2는 B, 446번. 이거는 G, FX가 되겠죠? FX를 G에 대입하면은 3X-1 제곱이 되고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447번. F, GX, GX, 3X제곱 마이너스 1 되네. 448번. 자, 여기들 끄고, 3, x 대신에 3x-1 대입하는 수리고, 이게 되고, 9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49번, g, gx는, x제곱, x제곱, 이렇게 한 수리죠. 그럼 x 4제곱이 됩니다. 자, 450번. 승립합을 확인하시오. 자, 이거 먼저 해봅시다. 자, 먼저 f gx를 해야 되잖아요. f gx를 하게 되면 x 대신에 2x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1 되죠. 2x가 됩니다. 그럼 이 2x에다가 h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죠? h는 요거잖아. 이 대입하면은 자, 뭐 이거는 fgx를 갖다가 표현을 할때
좀 어려운데. 요런 식으로 되고, f.g에다가 h, x를 대입한다. 뭐, 요런 느낌이네. 그죠? 어쨌든, 여기다가 x제곱을 대하면 2x제곱이 됩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g, h, x죠. 그럼 g에다가 h, x를 대입해야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이제 이걸 대입해야 되죠. 그럼 요거는 좀 나타낼 때 보면은, 뭐 이건 좀 복잡하니까 뭐 f 도트 g 도트 h 뭐요 식이네. 어차피 그죠? 의미가 없는데 요렇게 되니까 어차피 다 지금 풀로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2x 제곱 마이너스 1을 이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2x 제곱 대입하고 플러스 1 있고 2x 제곱 같죠? 기하풀이 성립하죠. 451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대응 관계. 자,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는 우리 이렇게 가리키면 됩니다. F2. 2는 1이죠. 1 더하기. 역함수 2. 2가 가리켜. 2가 이렇게 요렇게 보면 됩니다. 4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가 되죠. 자, 역함수 3. 3은 1을 가리키죠. 그죠? 1 더하기 f 역함수 a는 3. 역함수 a는 2가 되죠. 자, 이 2를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1이 됩니다. f 2는 a가 됩니다. 아시겠죠? 2하면 1. 여기서 1 그대로 되고 1. 1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더 이해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죠? 2를 가리키는 게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F2는 A로 바꾸고, 2가 1을 가리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A는 1 돼야 되죠. 452번.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F에 A를 대입하면 3이 나온 거 똑같습니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3. A는 1이 됩니다. 453번. F, 5는 A가 되고, 5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A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454번. 역함수를 구하셔야겠죠? 자, 여러 가지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먼저 바꾸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실수가 적더라고요. 이 y는 x 마이너스 3,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455번. 자,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4분의 1 바꿔놓고, 2분의 1, y는 x 플러스 4분의 1. 양변에 2를 곱하면 y는 2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456번. F 역함수 1. 그러니까 1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3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냥 이거는 F 3이랑 마찬가지입니다. 3은 1을 가르치고 있죠. 요거는, 자, 이거는 역함수 관계 때는 5를 대입하면 그냥 5t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F 역함수 5 이렇게 구해야 되고, 5를 가 1이 되죠. 2가 되죠. F2가 되죠. 2는 또 5를 가리키는 5. 봐,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뭐 됩니까? 4가 돼야 돼.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역함수와 합성함수는 자기 자신이 탁 튀어나옵니다. 자, 해볼까요? F역함수, 이거는 F4를 구하는 거잖아요. 4는 7이죠. 그럼 F역함수 7이다. 7은 또 4를 가리키죠. 4 되잖아요. 자,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 자, 함수하고 이 얘기에 해당되는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칩니다. 자, 보이죠? 쭉쭉 이렇게 된다는 소리.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y는 x에 대칭이니까 자 요런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줌에 또 만나고 자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a, b일 때는 b, a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뭐 수직 그리 같고 자 여기 보면은 존재할 때 여기 보이죠? y는 x 교차점이 존재하면 요거죠. 존재하면 그 교차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차점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거죠. 지금 이거 지나면 이거 그래프는 B,L을 지난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기 구원 나눕니다. 자, 요거는 보게 되면은 자, 요거를 예를 들었죠. 이게 구간이 뭐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이 구간 하나하고 이게 바로 x가 a보다 작다 이겁니다. 이 구간 이거는 a 이상 x가 b 보통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입니다. 이게 자이 부분은 x가 b 이상 이렇게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 자 이거는 그 게임플러스 이용해서 그저 공부를 하고 와야 되죠. 이론으로 일단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지금 절대값이니까 항상 양수가 될 거라. 그죠? 음수도 그죠? y 값이. 공부 많이 했죠? 이렇게 딱 올려야 되죠? 자, 요거는 대표적인 예고 그죠? 자, 이럴 때 요거는 x가 0 이상인 부분만 이렇게 남겨야 되겠죠? 그죠? 남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요거는 차차 이거 문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치챘겠죠. 이게 이제 y축에 대해 대칭이면 얘는 x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야. 어차피 y가 처음에 그 부분을 설정할 때 y가 0 이상인 이렇게 하고 문제였을 거라. 그래서 0 이상인 부분만 딱 남기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를 y가 0 미만일 때 이렇게 되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탁.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제일 처음 이제 이거 범위를 나눌 때 습관적으로 보통 x가 0 이상일 때, y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놓고 각각 대칭하면 h축, y축 뭐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괜히 불수에서 다 해왔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 보면은 뭐 나오죠? 되죠? h축에 대해 대칭하고 y축에 대하여 대칭하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원칙을 내야 되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걸잘 메모를 이런 걸잘 해놓으시죠. 복습 겸 이런 거잘 기록 노트 또는 오답 노트 또는 비밀 노트 이렇게 잘 해놓으십시오. 자,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정석이나 개념 원리책이나 개념풀이서 이용해서 저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다 강의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오십시오. 자, 460번. y는 x를 이용해 그리시오 이래놨죠. 자, 요거 0일 때 2, 1일 때 0.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y는 x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1대죠. 이렇게. 그려. 이거 y는 x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리려고 할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요거를 지금 이거 어차피 이게 지금 0,2잖아요. 그리기 어려울 때 2,0을 지나야 돼. 0,2는 2,0이라. 자,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1,0은 0,1을 지나야 돼. 여기. 1. 요리 되는 거야. 그럼 요리 그리면 되잖아. 요리 그리면 만나는 곳이 만나야 돼. 만나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은 이게 그 YNS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기 편합니다. 점을 갖다가 이렇게 YNS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연결하는 게더 편합니다. 461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그렸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죠?
3분의 1x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이제 요거 우리 1,1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죠? 2,2 된, 자, 이렇게 y는 x를 그리는데, y는 x. 자, 잘 보세요. 야, 이걸 그럼 0일 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게 지금 이게 0,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3일 때 0이죠. 3일 때 0이라. 자, 이두 개를 쭉 이어야 돼. 됐죠? 그럼 여기서 일단 만나야 돼요. 그죠? 역함수는.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3,0. 3,0이 0,3이 될 거잖아. 0,3이 여기. 여기서 되고, 3. 자, 됐죠? 요거 지금, 이게 0,-1이, -1,0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거 연결하면 깔끔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저, 만나는 점은, 이거랑, x랑, y는 x 만나는 점이 되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x는, 이항하면 1. x는 마이너스 2분의 3.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만나네.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 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나오고. 하여튼, 요렇게 됩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y는 x하고, 자, 462번. 오른쪽 그림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내시오. a, b, 이거 b 되겠죠? 그럼 c, d, d. 자, 이렇게 됩니다. 463번. 자, C. 자, C일 때입니다. C일 때는, 요거, B. 이 되잖아. B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잘안 되시는 분은, F, 보통선생 요렇게 K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럼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C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대입하면 C가 될까를 생각하면 되죠. B를 대입하니까 됐잖아요. 자, 요것도 거꾸로 가는 거 D 1이 갔고 잠시만 어디까지 갔노?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여기죠, C죠. 됐죠? 또는 이렇게 하자고. K, F, K는 D. D가 되려면은 뭘 넣으면 되냐? C를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수. 교점을 잡히려고 그랬죠? 465. 자, 누구랑 만날까요?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있잖아. 그래서 y는 x. x하면 됩니다. 이항하면은 3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 교점을 잡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466번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그죠?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x는 1. 1,1는 x. 이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5.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 x는 3. 3,3. 자, 468번.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는 fx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됩니다. 2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자, 그래프를 그려라. 이 문제 그렇습니다. x 플러스 1, 0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0. 자, 이렇게 그릴 건데, 마이너스 2 이상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0일 때 마이너스 3. 좀 밑이다. 어쩔 수 없다. 여기 마이너스 3 합시다. 0일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연계죠. 저 이거 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어야 되죠. 이렇게 끝났네. 그죠? 이렇게. 됐죠. 지우를 보시오. 이거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죠. 자, 469번. 자, 조금 복잡한데, 이것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면은, x 더하기 y는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되죠. 자, 0일 때 1, 그 다음에 1일 때 0. 자,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자, 요것만 딱 그리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는 1이 되고,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일 때 마이너스 1, 1일 때 0. 그리고 x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다. 요것만 딱 그려야 돼. 3번. x가 0보다 작고 y가 0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y는 x 플러스 1. 되죠? y는 x 플러스 1이니까 0일 때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0. 요거만 딱 그리면 돼. 4번.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0. 이렇게. 470번. 첫 번째.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일 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2가 되고, y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일 때 마이너스 2, 2. 자, 쭉 그리는데, 자,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이니까, 요것만 딱 그립니다. 요것만. 아시겠죠? 여기 딱 그리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0 이상이고, y가 0 미만일 때는, x 플러스 y는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0일 때 2, 1일 때 0. 맞죠? 자, 이쪽 갑니다. 자, 그리는데, x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다. 그럼 이쪽을 딱 그리면 돼. 자, 세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 이상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0.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x가 0보다 작고 y가 0 이상일 때. 그럼 이게 됐죠? 이게 됩니다. 네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y는 x 플러스 2. 0일 때 2고 마이너스 2일 때 0. 쭉 이제 그리지는데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이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리지. 그럼 최종 요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렇게. 자, 어떠신가? 처음 해보니까 자, 요런 요좀 깔끔하게 그죠? 지금 요새 되죠, 그죠? 누구지였나? 하여튼 됐죠? 할수 있겠죠? 그다음 471번. 471번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 첫 번째 x가 0 이상 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거는 2x-3을 그리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3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저것을 그리면은 뭐 간단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2x-3은 0일 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죠.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2분의 3도 0이죠. 자, 이거를 이제 쭉 연결하는데 뭐냐 쪽 x가 0 이상이 됐죠. 그럼 이걸 그려야 되죠. 그죠? 요걸 그려야 되고 자, 요거는 필요가 없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쫙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리면 되고 자, 이거는 x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죠. 자, 472번. 아, 요거는 이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 1. 요 부분. 1번, 2번, 3번이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1보다 작다. 그러면 y는 요건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됩니다. 3이 되네, 그죠? 세 번째, x가 1 이상이다. 그럼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됩니다. 일단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그리게 되면 0일 때 마이너스 1. 그리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3. 맞죠? 되고 이제 요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요 부분 그리면 되죠. 요 부분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일 때3 그럼 이제 요리 되고 쭉 1이 되지. 1 이상일 때는 2x 플러스 1이잖아. 1일 때 3, 그리고 0일 때 1. 자, 요렇게 묶는 게 됐을 건데, 1, 2, 3. 요렇게 그리십니다. 자, 473번. 자, fx 이건 쉽죠? 음수인 것을 다 끌어올려야 돼. 좀더 연장을 합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연장됐을 거예요.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탁 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요거 첫 번째 473번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랬죠? 요거는 x축 대칭이죠. 요거는 y축 대칭이죠. 그죠? x가 0 이상인 부분을 탁 남겨놓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y축 대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374번. 자, 요거는 뭡니까? 475번 같은 경우는 y가 0 이상이면 어차피 y는 fx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y가 0 이상인 부분에서 y는 fx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거를 조금 자,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y는 0 이상인 부분을 남겨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 됐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공식을 외우지 말고 y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y는 fx 되고 y는 마이너스 fx 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리 되네요, 이렇게. 맞잖아요. y 값에다가 마이너스 다 붙인 결과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축의 대칭 그래프가 되네요.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어차피 470은 y는 0 이상, x는 0 이상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일단 y는 fx가 되잖아요. 0 이상이고,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긴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요거 보면 되겠지. 여기서 먼저 해결합시다.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긴다는 소리예요, 이게. 1.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빨리 할수 있어요, 이것도. 자, y가 0 이상이고, x가 0보다 작다, 이러면 이게, y는 f-x가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y축 대칭. 대칭이 y축 대칭이야. 요리 가잖아. 자, 이게 이겁니다. 요거는 요거고. 점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제, y가 0보다 작고, x가 0 이상이면은, 마이너스 y는 f, x가 되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f, x가 되잖아요. 그럼 y는, 지금, x축 대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x축을 대칭을 시키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될 거라.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대칭시킨 부분 중에서 y가 0보다 작고, x가 0 이상 부분, 요 부분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커질 거라. 자, 이제 y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고 거기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가 돼. 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원점으로 대칭을 이동시켜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워 갖고 갑시다. 자, 여기 0,1이 보이죠? 그죠? 0,1은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찍힐 거라. 이게 마이너스 2, 0은 2, 0으로 갈 거라. 2, 0. 자, 됐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긋고 난 다음에 이게 뭐래 놨죠? 긋고 나서 y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은 거요 부분만 남죠. 요 부분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요거 476번. 477번. 자, 이거는 x 플러스 1이 0 이상, 즉 x가 마이너스 1 이상, y는 x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거 먼저 0일 때 1, 마이너스 1때 0인데,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죠? 됐는데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 이렇게 그렇겠네. 됐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요거는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0. 저기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478번. 어쨌든 이게 그 x는 마이너스 1이 조금 축이 되어서 그죠? 뭐 대칭을 이룬다는 느낌이 들죠. 맞죠? 그걸 갖다가 뭐 마치 뭐 y는 이거 했을 때는 x는 0, 즉 y축으로 해서 그죠? 대칭관계 이루어지는 느낌이 비슷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렇게 일단 빠르게 그려보시고 파악을 하면 되겠죠. 478번도 마찬가지로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2x-3을 그리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자 y는 마이너스 2x-3을 그리면 됩니다. 0일 때 마이너스 3이고
2분의 3일 때, 그죠? 0이다, 그죠? 이럴 때는. 자, 이럴 때, x가, 뭐, 0 이상인. 요 부분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이거는 0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0 되죠. 자, 이게 0분의 4일 때. 자, 이 그래프만 남기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9번. 아, 근데 이거 대칭으로 보면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음수인 부분을 끌어올렸다 생각하면 된다, 이것도.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477번. 참, 또, 빠뜨릴 뻔했네. 자, 479번은 지우고, 이 y가 이때는 0 이상일 때, 그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골로 고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꼭지점이라. 꼭지점이 0일 때, 3이잖아요. 3. 이랬는데, y가 0 이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됩니다. 뭐, 마주표현, 이거는,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하면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가 될 거니까, 어차피 y는 하고, 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1 이번에는 1. 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요것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어차피 요거 지나야 돼. 지나면 쭉까지 0일 때 여기 0일 때는 마이너스 3 되고, 지나는데, 뭡니까? y가 0보다 작은 구간, 요렇게 그리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480번 봅시다. 자, 480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어쨌든, x하고 y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관계를. 지워서. 자, 480번도. 어쨌든 뭐 x가 0 이상일 때 하고 y가 0 이상일 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되고 완전 제곱은 x 마이너스 3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자, 0일 때 일단 5잖아. 5고, 3,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자, 이래 되고. 어떤 건지 알겠죠? 뭐, 요렇게 와서, 이게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가 5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 부분을 다뤄야 되잖아. 그죠? 오, 복잡합니다. 자,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데. x가 0 이상이면은 y가 0 이상. 자, 이거네. 요거하고 요게 그리지.
이거 그죠? 야, 어렵죠? 자,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는 1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 음수를 붙인 결과다, 그죠? 요거야, 결국은. 그죠? 여기서 그냥 판단하면 음수가 된다면, 자, 이게 5, 5인데 이게 마이너스 5가 오겠네. 그죠? 그럼 뭔가 1이 될 거지, 1이. 됐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될 거잖아. 음수만 붙이면 되니까, 값들에. 그게 이제, 그려졌는데,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고 이 부분만 남기는 거야. 자,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아. y가 0 이상이라. 이래 되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지나.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을 거라. 그죠?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 하여튼 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4. 여기가 꼭지점이라. 됐죠? 그리고 요 지나잖아. 그리고 요 지나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거 남겨야 되는 부분은 x가 0보다 작고 y가 0 이상이니까 이 부분 요렇게 남고 이 부분 요렇게 남는 거지. 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6x 플러스 5가 되죠. 자, 어차피 y는 하고 그죠?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자, 이랬는데 이 그래프에 그죠? 음수만 해주면 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붙이죠.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그리지고 요렇게 되겠네. 자, 이러한 복잡한 그림이 그래프가 되네. 481번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x에서 y로 함수 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죠. 다 있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0 되잖아요. 됩니다. 되고,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1은 3. 안 되죠. 3은 여기 없잖아. 그건 2는 안 됩니다. 디귿을 보게 되면은 1 이상일 때, 1 이상이면은, 아, 저0 이상일 때, 0 이상이면 0이잖아. 0일 때는 1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2. 1, 2.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되죠. 기역 디귿 3번입니다. 482번. 시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하여 r의 쌀로의 함수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r의 쌀로의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뭐또 함수라는 거는 그죠? 함수잖아. 요거는 기억 리얼 되는데, 자, 이거는 같은 이 x 값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y 값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 요것도 같은 x에서 두 개나 가지잖아. 그죠? 안 되죠. 기억하고 리얼입니다. 483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랬죠. 자, 뭐 가장 간단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0. 되고. 여기 1 대입하니까 2. 되죠?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3. 되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됩니다. 3번에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딱 되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1, 0, 0, 됩니다. 3번 되고. 4번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1 대입하면은 3. 그죠? 뭐 요것도 뭐 3, 3, 뭐답 나오잖아. fx 5번에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죠? 1 대입해볼까요? 1, 1 대입하면은 2, 1 대면 2, 4, 2딱 되고. 잠시만. 마이너스, 잠시만, 요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요거 안 되네, 이거.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딱 봐도, 그죠? 요거. 5번 안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없잖아. 요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번.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84번.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면 0, 1, 2, 3딱 됩니다. 0 이상 4 이하일 때는, 자, 그럼 F3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입하면 되네. 는 4가 됩니다. 자, F29. 29는 X가 4보다 크잖아요. 그럼 밑에 대입하면은 F25가 되네. 자, F25도 이게 해당되죠. 그럼 F21 되고, F 또 21을 대입하면은 17. F13. 13 되면 F9. F5, 오늘도 F1까지 가네. F1 되면은 이제 이쪽에 넣어야지. 는 2가 되죠. 4 플러스 2는 6이 됩니다. 485번. 2의 값은 이랬잖아요. 그죠? 2. 그럼 여기 2란 뜻이잖아요. 2. X 플러스 1. 3은 2. X 플러스 1은 3이 6. X는 5일 때네. 그죠? X는 5. 5일 때 F2가 되고, 그죠? 5를 대입하면, 맞죠? 2가 되고, 5를 대입하면 25 빼기 5가 되어서 20이 됩니다. 4번. 486번. 유리 쓸 때는 이거, 무리 쓸 때는 얘기죠. 2번. 자, 요거는 2군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요거는 돼. F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은 유리 수잖아. 이게 대비해야지. 그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 알파, F 베타죠. 일단은 X는 마이너스 3, 근공식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죠. 알파, 베타 어느 거든 간에 한쪽을 택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무리수니까 이래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F-3 플러스 2루트 3 구하고 F-3-2루트 3으로 가면 되죠. 자, 이거는 3-2루트 3이 되죠. 그 다음 여기다 대면 요거는 3 플러스 2루트 3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F알파 요거는 3-2루트 3 되고 3 플러스 2루트 3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는데 마이너스 붙였네. 그럼 플러스 2가 되네. 는 7 되고 8이 됩니다. 3번. 자, 487번.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즉, 마이너스 1, 2, 3, 3 이하가 그대로, 그죠? 공력이 되죠. 그죠? 이게 뭡니까? 공력과 지우기 수로 같대. 자, 그러면은, 자, 이 되죠. 지금 이 박스 안에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AB는 얘기 안 돼. 자, 공력과 치우기 같으려면은 XXX 함수에서 공력과 치우기 수로 왔다. 자, 어떤 모양이 되는 건지 꺼봐야 되겠죠? 요렇게 만약에 이 AX 플러스 B가 요렇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차피 이거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여기 딱 돼버리잖아. 벌써부터 틀렸네.
그죠? 어쨌든 찍더라도 여기까지 뭐 3이 찍더라도 이 y값은 한 요까지밖에 안 움직여. 지역이 다르잖아. 그 지역이 이것밖에 안 돼, 지역이.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꺼져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꺼져야 돼, 이게. 요렇게 꺼져야지만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지나는 게 지금 3,3이고, 이 점은 지나게 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걸 지나게 되면 공역과 지역이 서로 같습니다. 자, 이거 1번 기문을 합시다. 1번. 3,3을 지나게 되면 3a 더하기 b는 3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연립합 빼게 되면은 4a는 4, 그다음에 a는 1이 됩니다. a가 1이면은 b는 0이 되죠. 근데 ab가 이거 0이 되어버리죠. 0이 되면 안 되잖아. 부적합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 경우죠. 이 경우가 된다. 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을 지날 때는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가 이 점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3을 지날 때. 자, 이 경우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1,3이니까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B. 빼기를 하게 되면 4는 마이너스 4A,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되면은 여기는 3은 1 플러스 B가 되고 B는 2가 된다. 두개 곱하면 0이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 A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대표 문제입니다. 487번. 488번. 정의역이 주지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지역이 마이너스 1,5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 그죠?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었어. 자,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x는 1 또는 2가 되죠. 자, 그리고 5, 두 번째,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5가 될 수도 있죠.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1, 2,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2돼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안 되고, 짤린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A가 1이고, B가 4. 그죠? B가 1이 되면은 상관없고, 그죠? B가 4가 돼도 상관없고. 아, 근데 이게 뭐라니까? A가 B보다 작네. 아, 그럼 이렇게 되네. 정해지네. A 마이너스 B 하면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4분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489번. 정의역이 함수의 지역의 모든 원수의 합이 9.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먼저 합시다. 요거 를 하게 되면은 k 마이너스 2가 되네. 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1을 하게 되면 요 그냥 k 마이너스 2는 중복된다, 그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은 2는 4K-2.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택하면 되죠, 이거는. K-2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요거. 중복 부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거 5K. 마이너스 6은 이게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5K는 15. K는 3이 되죠. 자, 490번.
1차 함수의 정의역이 1 이상 이하이고 공역이 2 이상 6 이하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1이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공역이 2하고 6. 요, 이 사이에 왔다 돼. 그럼 이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게 정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정점은 0,1이잖아. x에도 0 넘으면 항상 1 되잖아. 0,1을 지나야 됩니다. 이 점을 지나고 그려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 뭐, 딱 되는 거 보니까, 요렇게 돼야지만이, 요거 지나지,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다, 자, 이렇게 되고, 그죠? 값들이, 치역이 쫙 되고, 뭐, 이까지. 그죠? 치역이 딱 이까지 움직이잖아.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승리대죠? 뭐 지날 때입니까? 여기가 1,2를 지날 때잖아. 됐죠? 1,2를 지나니까, 2는 1 대입하면, A 플러스 1. A는 1이죠? 즉, 이게, 기울기가 A는 1이란 소리입니다. 기울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A가, 그죠? 그리고 되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쭉 이러다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되죠? 이때는 지역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겠네, 그죠? 딱 요렇게. 그죠? 요만큼 변하니까, 그죠? 됐죠? 포함되잖아요. 이때는 2,6을 지나잖아. 6은 2a 플러스 1 하면 되지. 2a는 5. a는 2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거 a가 2분의 5고,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1 이상 a가 그다음에 2분의 5 이하 딱 되면은 이게 승립하는 거죠. 491번. A에서 A로의 함수죠. X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치역은. 자, X제곱이니까 뭐, 맨 먼저 0을 해보면 되지. 0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잖아. 1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1이고, 2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9니까 1이고, 0, 1 이렇게 되죠. 치역이 이렇게 됩니다. 좀 수학적으로 풀면은, 4로 나눠서 하나를 갖다가, 2K 두는 거야. 물론, 여기서 K는 음이 아닌 정수로 두는 거야. X는 2K를 두게 되면은, X제곱은 4K제곱 되죠. 자, 이거를 fx 같은 경우에는, 자, 4로 나눌 수 나머지가 되니까 이거는 0이 되죠, 무조건. 2번. x는 2k 플러스 1 해볼게요. x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자, 여기까지는 4로 나눠 떨어진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면 fx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됩니다. 0 아니면 1이겠네. 그죠? 3번.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492번.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 함수 f가를 만족해야 됐죠. 일단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먼 미래에 미적분에서 제일 먼저 00을 먼저 넣어보세요. 일단은. 00. 임의 실수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 소리입니다. 모든 실수, 어느 걸 넣더라도 승립해야 된다. 뭐이 뜻이겠죠. 0, 이렇게 승립한다 소리겠죠. 자, 이게 F0이잖아요. 그죠? 그 F0을 나누게 되면, F0은 뭐 1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배치를 해놓고, 두 번째, 뭐 1이 주어있으니까, F1 더하기 1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죠? 요렇게. 됐죠?
F1이 2니까 2 곱하기니까 4죠. 그러면 이게 F2니까 F2는 4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가 3 곱하기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까? 3을 구해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 맞죠? 1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네. 그럼 F1 곱하기 F2가 되고 F1이 2였고 F2가 4였잖아. 그럼 8이죠. 그럼 이거 F3이잖아. F3은 8이 됩니다. 자, 네 번째. 3 더하기 4, 4. 그럼 2 더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F2 곱하기 F2가 되는데 F2는 아까 4 구했잖아. 4 곱하기 4가 되죠. 16. 그죠? F4는 16이 되고 그 F7 3 더하기 4 하면 되잖아. F3 더하기 F4 곱하기 곱하기죠. 이거 F7이잖아, 이게. 그죠? F7은 F3, 8 곱하기 16이 됩니다. 86이 48, 4 올라가고, 8인 8, 12, 128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93번. 2 이상의 자연수죠. 집합에서 2, 3, 4 이렇게 쭉 가겠네.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5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소수이면 무슨 뜻이냐면 P 소수잖아요. 아, F가 지금 소수죠. 그럼 그대로 적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2 이상의 자연수 M n에 대하여 M n은 자, 그럼 이거는 F 2 곱하기 250이 되면 2이니 2는 4, 2 곱하기 226. 이건 F2 더하기 F126 되죠. F2는 2로 그대로 태어날 거고, 126은 2 곱하기 63 되죠. 그럼 이것도 2 플러스 F2 플러스 F63 되죠. 는2 플러스 2 플러스 되고, F 이거는 7, 9, 63 되죠. 2 플러스 2 플러스 F7 더하기 F9를 하는데 F9는 3 곱하기 3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요거는 4 더하기 이거 7 더하기 F3 더하기 F3 되죠. 11 되고 3 더하기 3 되죠. 는 6이잖아. 그럼 17이 됩니다.